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휴빈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5일차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날에 운동하실 거는 보통 회원님들이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실 때 허리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게 허리가 왜 아프냐면 힙힌지라는 동작을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할 줄 모르셔가지고 약간 좀 헷갈려서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통증이 오는 이유는 힙힌지가 아니고 허리를 꺾어서 그냥 배가 앞으로 나간 체형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힙힌지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에 대한 걸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힙힌지 동작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여기 허리가 그냥 이렇게 꺾인 자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기립근의 긴장도가 엄청 많아지는데, 이 기립근이라는 곳은 원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부위는 맞지만 원래 그쪽에 직접적으로 통증이 오거나 힘이 엄청 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힙힌지가 여기 사타구니가 이렇게 뒤로 가서 여기 꼬리뼈 위에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동작인데,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보여드리면, 허리를 꺾는 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사타구니를 잡게 되면은 허리는 많이 꺾이지 않고 꼬리뼈가 하늘로 자랑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회원님들께 레슨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리냐면,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들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 꼬리뼈 이 위치만 살짝 위로 자랑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허리만 과하게 꺾어버리면은 허리가 아프겠죠. 근데 여기서 허리가 아프시면 다시 일어나서 허벅지에 손 놓고 처음에는 사타구니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여기 살짝 찝혔으면 그 다음에 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느낌이 안 오고 뒤꿈치에 힘이 가실 거예요. 이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데드리프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약간 이제 뒤꿈치에 힘을 주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체중의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는데, 스티프는 엉덩이랑 뒷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데드리프트고, 루마니안은 이 상태에서 등과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데드리프트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엔 여기서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드리프트인데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뒤꿈치에 체중을 가면서 엉덩이를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사타구니가 자연스럽게 접힐 거고, 앞에 거울, 옆에 거울이 있으면 더 앞에 거울을 보고 사타구니를 찝고, 여기 거울을 봤을 때 여기 속옷 라인이 접혔네? 하면 옆에를 봐서 허리가 꺾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 쓸어주시면 거울로 전면에서 봤을 때 사타구니가 굉장히 잘 접혀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손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뒤꿈치,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뒤꿈치로 약간 이렇게 체중만 가주시게 되면은 뒷벅지와 엉덩이의 긴장도가 올라간 것이 느껴질 것이고, 여기서 천천히 쓸고 올라오시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꺾이고 머리랑 또 우리가 척추 중립이라는 거를 회원님들이 저는 우리 이거 머리를 어떻게 일자로 해야 되고 등이 어떻게 일자고 허리가 어떻게 일자요? 잘 모르세요. 다들 이러고 컴퓨터 하시고 이러고 걸어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회원님들끼리 나무 스틱이
있으면 레슨할 때 요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약간 등이 평평, 저도 약간 평평등인데 평평등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등이 좀 뜰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를 요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 허벅지를 꼬리뼈로 이렇게 하늘로 보내주면서 머리에 대고 꼬리뼈에 손이랑 같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서 시선은 약간 저기 멀리 있는 밑에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올라오시면은 배에도 힘이 들어갈 거고 배에 힘이 들어오는 게 좀 헷갈리시면은 여기 아랫배를 위로 끌어올린다. 이 배가 나와 있는 거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실 때 하고 내쉬시면 되시고 숨을 마시고 꼬리뼈를 접었어요. 하늘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한 상태에서 아랫배에 긴장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통은 아랫배에 힘을 어떻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약간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기억하시기 편하게 저희 화장실 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러면 아 그게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랫배에 긴장도를 주고 우리가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통증도 없으실 거고 배에 또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엉덩이 뒤쪽 여기 후면 쪽 근육에 긴장을 느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배와 같이 여기 뒤통수에 잘 붙여서 꼬리뼈에 대고 그 상태에서 머리도 이렇게 과하게 꺾이지 않게 뒤통수 잘 붙여놓고 쓱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아랫배 집어넣으면서 숨 마시고 내려갔다가 손도 밑에 보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하고 왔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허리 통증이 없으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바벨이나 덤벨을 잡게 되면은 바로 자세가 틀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무 스틱 그대로 잡고 허벅지에 꽉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사타구니를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무릎 위까지만 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뒷벅지랑 엉덩이 라인에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안 나시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어차피 요거는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으실 수 있으세요. 한 손은 여기 잡고 한 손은 여기 나무 스틱 잡은 상태에서 사타구니 잡히는지 확인. 접혔어요? 그럼 다시 잡아요.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고 내가 정말 뒤꿈치에 힘이 와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천천히 쓸고 올라올 거예요. 다시 10개 정도 반복할게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거울 보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거울 보는데 목만 과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게 목이 들렸다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하시게 되면 내일 교통사고 난 것처럼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다시 5개만 더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후 아랫배 긴장 잡아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경사라고 이렇게 오리궁둥이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리궁둥이로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려갔어요. 일단 이 꼬리뼈를 보냈으면 이 꼬리뼈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와야 되는데 오리궁둥이로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특징이 이렇게 얘는 그대로 빠져있고 무릎만 뒤로 이러면 우리 도관이 오래 써야 되는데 나중에 아파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릎보다 이 사타구니가 잘 펴지는지 쓱 올라와서 엉덩이를 짜준다는 느낌을 주셔도 되고 이거는 허리가 과하게 꺾여있는 체형이신 분들이 진행하셨을 때 좋은 방법이고 오히려 얘가 이렇게 돼있지 않고 말려계신 후방경사이신 분들도 계세요. 후방경사이신 분들은 오히려 오리궁둥이를 못 만드세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내가 사타구니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오리궁둥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후방경사이신 분들은 오히려 올라왔을 때 엉덩이를 짜신다기보다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가 처지지 않게 요만큼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짜지 않고 짜면은 그런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부렁해지시거든요. 그냥 허리만 구부렁되지 않게 오리궁딩이를 만들었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 친구만 자연스럽게 텐션이 풀릴 때까지만 올라오기. 이게 후방경사이신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후방경사인지 아니면은 오리궁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가 거울을 요렇게 봤을 때 오리궁딩이신 분들은 허리가 요렇게 꺾인 상태에서 약간 요런 방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경사이신 분들은 허리가 말린 상태에서 요런 느낌으로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오리궁딩이는 약간 과하게 허리가 꺾여 있는 체형이고, 그 다음에 후방경사이신 분들은 엉덩이가 살짝 처져 보여서 엉덩이의 느낌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두 분 다 그대로 골반을 사용하지 않고 사타구니가 접혀 있지 않으면 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둘 다 통증이 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 꼬리뼈 위에 여기 뼈가 요렇게 하늘로 보내준다. 올라왔다.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데드리프트 허리 통증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